깜짝이야. 정식 버전 아닌 이상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물론 지가 막 알아서 했어. 지가 갑자기 막 해버렸어.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야, 뭘 모습을 보여줘야 놀아주지. 불안한데 화면 짜글짜글한 것이. 고인명 테오도르 도웰 7세 남자 죽은 장소 가정집 사망 이후 수면 중의 교살 목 졸림 목 졸라 죽었어요. Daddy, why did you allow him? 왜 그를 허락했니? 아, 난 허락한 적 없단다 얘야.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게임이 하고 싶었을 뿐이란다. 어? 어, 제발 그러지 마라. 어? 아, 나 진짜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놈의 새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어디서 전화가 와? 밖에서 와? 아빠, 그가 여기 있어요. 그가 뒤에 있어. 아니야,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 없어. 뒤 없어. 칼. 아들 방인가 보다 여기. 아들 방인가 봐. 테오도르는 매우 재능 있는 아이입니다. 그는 매우 침착하고 꿈이 많은 성격을 가졌죠. 저를 불안하게 한 유일한 것은 아이의 그림에 종종 나타나는 그림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만화 속 캐릭터이거나 다른 무언가일 뿐 위험한 것은 아닐 겁니다. 새, 새를 유난히 좋아하나봐. 또 지금 여기 이 집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여기 아까 악보 있었는데? 악보 없어졌어요. 어? 피아노에 악보 있었단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나 목뼈 나가겄다. 천사문별님 이런 데서 살고 싶다고요? 사세요. 예, 가져가세요. 저는 여기서 안 살 겁니다. 예, 여기서 사세요. 왜 또 여기로 온 거지? 어? 날 왜 여기로 다시 보낸 거지? 방금 정말 리듬감 있었다고요? 내가 언제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 뭐야? 아까랑 같은 상황인데? 뭐야? 왜? 왜? 도망갔어야 되는 상황인가 아까? 죽은 거야 나 그럼 아까 방금? 어? 나 방금 죽은 거냐고!
아닌데 못 움직이는데? 깜놀하는 성능 근데 거잖나도 아르파크님 감사합니다. 뭐지? 나이트메어인가? 죽은 거야? 원래 이러는 거야? 아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 움직일 수가 없어. 이상한데? 딴 데 가볼까? 퓨즈가 없습니다. 퓨즈를 찾아야 되나봐. 퓨즈 도엘 부인에게. 저는 부인이 제가 만든 꽃의 조성을 좋아한다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부인의 의견과 추천해주신 사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추천해주신 진달래 등을 심을 것입니다. 모종을 옮기기 위해 오인실 앞에 있는 제 차를 운전할 것이니 부인께서 이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이 에드워드가 그 정신병 상담한 사람이 환자 아니에요? 어? 에드워드가 환자잖아. 환자가 이 집안에 그러면 아 얘는 미혼인데 이 집 부인하고 얘를 죽인 거 아니야? 어? 이 집 부인하고 얘를 자기 부인하고 애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병 때문에. 아닌가? 아님 말고. 여기 들어가 말어. 아 진짜. 그러니까 틱장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네? 오. 나이는 41. 계속 안 알려줘도 돼. 나이는 41 안 알려줘도 됩니다. 덱스돗? 뭐야 이거? 고문 기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오리 싫어. 이것도 나중에 뭐 또 퍼즐 같은데. 깜짝이야. 김도현 구독 감사합니다. 스티븐에게. 제 아내는 평소처럼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케이스였습니다. 우리는 과로에 있기에 당신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당신은 암시, 연상을 이용하여 환자가 꿈을 끝내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면은 너무 침습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외상성 트라우마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다른 자아를 융합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편지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부 인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까 그 저기 편지 받은 게죠. 새로운 치료 방법의 충격적인 결과, 스티븐 도엘 의사의 심한 정신질환 치료 방법은 환자에게 강한 시각적인 자극을 가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오프닝 때 나온 거, 그거겠지? 그것은 환자를 최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진행하는 동안 환자는 자신의 두려움과 가장 깊은 생각에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의 결과는 기대와 어긋났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영상으로 치료 기간을 가진 환자는 진료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무관심함, 우울증 또는 장기간에 걸친 간질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주요 심리학자 협회는 불안하여 스티븐 도엘 의사를 지켜보며 이 논란이 많은 연구의 장본인을 만날 계획입니다. 오호. 스티븐 도엘의 시각적인 치료 방법은 부작용이 많았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그 아브라함도 경고한 것 같고. 어이 거미 뭐야. 거미도 무섭다. 어이 공룡도 무섭다. 트리케라톱스냐?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서우다. 지금 나는 네, 처음 해봤던 그 영상이 도엘 박사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휴즈가 어디 있을까? 이제 가면 되나? 어? 저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에? 저 들어갑니다. 오, 완전 막아버리네 여기를.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아닌 것이야? 아, 아직은 아닌 것이다. 짜증나 버린다. 어? 그럼 내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해주든가.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경고를 해드더라고. 경고를. 그러니까 퓨즈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퓨즈를 어디서 찾는다? 다 막혀 있는디. 받고. 그럼 미리 퓨즈를 찾아오시오 이러든가. 못 본 게 있나? 퓨즈가 그럼 요 안에 있나 어디? 쥐식기다 쥐식기. 어 쥐식기. 퓨즈 퓨즈. 아! 어 이거 뭐야. 위아래 가운데로 모여. 이걸 조정할 수 있나? 조정이 안 되는데요? 가운데로 모여야 되는데. 이게 아 퓨즈를 설치해야 이걸 할 수 있나? 아닌데 이게 퓨즈랑 뭔 상관이야 얘가. 밸브 그냥 돌리면 되는 거잖아. 조그맣게 램프의 요정같이 떠있네요. 무슨 램프의 요정이야. 어? 이거 어떻게 돌려? 그러니까 아니 그림대로 돌려보려고 하는데 돌릴 수가 없어요. 뭐가 떠야지. 돌릴 수 있었으면 내가 돌렸지. 한번 다시 잘 한번 살펴 봅시다. 나 이거 아시는 분은 모른 척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있다는 거야 여기. 아까 봤고. 어? 내가 여기 아까 아 왔었잖아. 이거 봤고. 이거 봤고. 여기 뭐 있다. 어? 여기. 아 퓨즈 찾았다. 아, 퓨즈 찾았습니다. 퓨즈 찾았고. 오 이거 뭐야. 아 저 증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이제 이걸 돌려라. 위 아래 왼쪽 됐다.
나는 똑똑이다. 이런 거 뭐. 아, 퓨즈. 퓨즈가 아까 여기죠? 여기 있다. 퓨즈 넣었어요. 퓨즈 켰어요. 어, 라이언 언니 주무시게?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꿈속에서 만나. 꿈속에서 갑툭 튀어줄라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이제? 이젠 들어가도 되겠지? 설마? 어?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요? 아, 얼른 자요. 자라고. 오라가짜. 아니라니까. 아니라는요. 오라가짜. 그거 알아요? 그 겁나 웃겼는데 그거. 환자 에디 41세. 나의 친구 아브라임에게 조언을 구한 이후로 에디는 아주 온화한 상태의 분열된 인격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 상실과 가벼운 틱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적용할 치료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거는 웬만하면 풀 버전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어우, 저 그림자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편집을 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배고파요? 나는 배 안 고프지롱. 아까 미야카님이 주신 그 치킨 먹었지롱. 볼케이노 그거 맛있던데? 모짜렐라 볼케이노. 안녕하세요, 스티븐? 여기 있습니까? 스티븐, 저 에디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우리나라 그 벽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라 벽화였나? 어디 벽화였나? 거기 맨 왼쪽 거 같이 생긴 저런 벽화에 저런 거 있는데? 무슨 왕릉에 있는 거? 응? 어, 베베님 잘 자요. 베베님 좋은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뭔지 알죠 이거? 어, 저 어디 있다니까? 벽화에. 어. 아빠 차는 잃어버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제 미니어처들을 잃어버렸어요. 찾아달래. 뭔데 그게? 뭘 찾아달라고. 이 게임의 결말이요? 글쎄요, 어떻게 떡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기대되네요. 저 뭐 있다. 저기 아들아, 네가 찾던 게 저거냐? 저 그 벽화에 나오는 그거냐 저거? 영안실 같진 않고요. 데칼코마니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불안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냥 해주세요. 장사 하루 이틀합니까? 그냥 보내주시어요. 얼마나 더 꼼꼼하게 보라고. 이 정도 봤으면 됐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여기 돌아가는 입구가 있었다. 난 여기 그냥 벽으로 막혀 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본 건 줄 알았어. 여기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여기 있었다. 무서운데? 무서운데? 그래, 이거 벽화에 나오는 거 아니네. 니들 나 뒤돌면 있을 거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무것도 나오지 마. 나 갈 거니까 나 뛰어간다. 아, 이 무서운 엘리베이터 이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여인의 한. 폐쇄 공포증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게임 VR로도 된대요. 이거 VR로 하면 사람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어? 여기 처음에 왔던... 처음에 시작한 데 아니에요 여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여기 처음 시작한 데네. 요렇게 연결이... 스티븐에게 당신의 이전 편지와 관찰을 분석해보면 문제는 얼룩과 연결, 연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걱정됩니다. 제가 땡땡에서 돌아왔을 때 댁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PS, 아내와 아이를 어딘가에 보내고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어이 깜짝이야. 환자 에디 41세. 날짜. 에디의 과거 인생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 속 폭력과 병리. 나는 참수성이 적은 치료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최면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과 대립되는 과거와 연계하여 약한 불안 완화제를 충분히 사용할 것입니다. 내 생각엔 꿈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분열된 자아를 연결시키면 아내와 아이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며 관찰하는 것뿐입니다. 아, 왜 그거를 꼭 꿈속에서 그거를 죽이게 만들어야 돼? 어? 그냥 치료하면 안 돼? 그냥 평범하게? 어? 꿈속에서 그 아이와 아내를 죽여야 그게 끝나는 건가? 그 악몽이? 그럼 실제로 그게 진짜로 그러면 실제로 사례가 되는 거 되면 어떻게 해? 이미 지금 사건도 이미 일어난 것 같고. 응? 여성은 30회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이틀 뒤 아이는 자고 있을 때 교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꿈이 아닌 거야. 부인하고 애를, 남의 집 부인하고 남의 집 애를 죽인 거지. 에디가
여기 계단참 아닙니까? 계단참. 그러니까 아이는 교살되었고, 아이는 목 졸라 죽인 거고, 부인은 찔러 죽인 거지. 지금도 나왔잖아요, 교살됐다고. 긴급 속보. 수사가 보여주듯이 경찰은 유명한 심리학 의사의 가족에게 일어난 잔인한 살인은 그 지역 정원사인 에드워드 S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에드워드. 근데 뭔가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에드워드가 죽인 거야, 정원사인. 근데 몰라, 또 끝까지 가봐야 알죠. 오, 이거 인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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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르골 돌리지 마라. 이 인형 하나 더 남았잖아, 그죠? 인형 세 개였잖아 그림에서. 티비를 틀었더니 컨저링 2가 하고 있다고요? 어? 어디 TV에서 컨저링 2를 해줘? 노트북에서는 선님의 게임 불은 꺼져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내가 있잖아. 어? 화면 오른쪽에 보면 제 얼굴이 보이지요? 자, 이 얼굴을 보면서 이 얼굴을 보면서 같이 겁을 내요. 아, 왜 여기 변기에 오리가 있고 난리야. 어! 인형이다, 세 번째 인형. 어.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깜마귀 모양 그 방독면? 그거 쓴 인형 같은데, 아닌가? 해지마. 하지마. 응? 하지마. 하지마. 설마 여기 또 지금 나가면 죽는 건 아니겠죠? 아, 죽는 거야? 아니지? 지키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말아줄래? 아, 부금도 안 나오는 거 봐. 얼마나 놀래키려고. 으! 의자에 앉아 있어. 오, 휠체어야? 왜 들어가세요? 우와. 어이구. 야, 이거 VR로 하면 무서운 게 아니라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죽어. 어지러워서 토해서 죽어. 토해서. 고마워요, 아빠. 근데 왜? 어? 뭔데?
이거 뭐야? 어? 야 이제 후레쉬 준다. 와! 야 이제 후레쉬 준다.